지금 행동 자체가 제어가 안 되고 계속 흥분하잖아요. 기다려 시켜보냐? 그 다음에 보호자님도 움직여보세요. 그렇지. 제가 간식을 잡고 있잖아요. 흥분하죠. 흥분했을 때 이야 하하하 하고 간식을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간식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규칙을 넣을 게 흥분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게 절대 안 만들 거고요. 얌전히 있을 때 오키 하고 기분 좋아지게 먼저 만들 겁니다. 보이세요? 일단 규칙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가 어떤 규칙이냐면 네. 보호자님이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님 왼쪽이나 오른쪽 하나를 정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왼쪽이 편하기 때문에 왼쪽에다 강아지를 둘 겁니다. 여기서만 칭찬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만. 우리가 원하는 게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간식도 안 돼요. 안 돼. 우리 허락 없이 안 돼. 안 돼. 오케이 잘했어. 아이고. 외부 자극입니다, 이거는. 외부 자극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안 돼 라고 막을 거예요. 그리고 간식이 항상 보호자님 얼굴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여기만 보고요.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간식이. 이게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못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 그렇게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럼 저기에 관심이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다른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 거냐면 다른 강아지 예를 들어서 안 돼!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되라고는 하지만 짙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안 되라고 하지만 얘 마음대로 행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강아지가 나타났어. 안 돼! 나타났습니다. 안 돼! 못하게만 줄을 살짝 잡아내면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만 알려주면 돼요. 안 되랑 옳지만 알려주면 돼요. 강아지한테 먹으려고 할 때 안 돼! 라는 신호. 그 다음에 잘했을 때 오! 쿠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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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만 알려주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옳지인지만 들어가요. 신호가 안 돼를 넣는 자극은 행위를 하려고 하죠. 그것만 살짝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 옳지! 쿠키! 오! 쿠키! 하고 옳지에는 감정이 즐거운 감정이 막 들어가고요. 안 돼에는 절대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하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단호하게 안 돼. 말로만 살짝. 감정 없이. 감정 없이 얘한테 안 돼를 가르치려고 훈련사들이 이런 신호를 쓰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옆에서 따라 걷는 거. 그리고 제가 멈춰도 안 돼. 따라 멈추는 거. 하자. 오, 쿠키. 다른 게 이렇게 나와도 안 돼. 관심 없이 오, 쿠키. 하고 여기서 칭찬받는 거. 이것만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칭찬할 땐 여기, 올릴 때 눈 하셔도 되고 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줘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걸 연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계속 칭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하자! 이거를 움직이면서도 오 쿠키! 하하 쿠키! 아 쿠키! 하하 하면서 보호자님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기분 좋게 걷는 게 산책인 거예요. 근데 보호자님이 앉아 보통 어떻게 산책을 시키고 싶어 하냐면 저기 냄새도 맡게 하고 싶고 저기 냄새도 맡게 하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정적인 강아지한테 다른 환경을 후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다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게 이제 사회화 교육인데 얘는 달라요. 무조건 시각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냄새를 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못 맡아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막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흥분이거든요. 흥분된 상태에서 저 냄새를 맡았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거를 보기만 해도 흥분해요. 그래서 냄새 맡는 거 안 되고 옆에서 걷는 것만 옳히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차분해져요. 걔가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봅시다. 그리고 교육은 강아지 교육은 있잖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보호자님도 연습하실 때 막 1시간, 2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 얘가 집중력이 최대치로 딱 찍고 아주 즐거웠을 때 끝내버리면 좋습니다.
자, 다시 와보세요. 왔다가 멈춰보십시오. 톡! 네. 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교육하면서 타이밍이 늦었어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 말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 늦거든요. 타이밍은 이렇게 가서 예를 들어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런 늦은, 여기서 땡기면 늦었어요, 벌써. 그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 아, 이미 땡겨지고 있어야 돼요. 미리, 다시, 쿠키. 오, 쿠키, 아, 쿠키. 하고, 미리 끊겨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얘가 근데 이렇게 와서, 그제서야 안 돼 하면 늦은 겁니다. 이해를 못해요. 보호자님이 원하는 게 명확해야 돼요. 절대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 있을 땐 그 누구보다 즐겁게 칭찬을 합니다. 네. 그렇죠. 꼬이!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서 다시 쭉 빠져보세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가시면 돼요. 그렇죠. 칭찬하시면서. 그렇지. 오케이. 아하. 하고 툭. 멈추면 툭. 그렇죠. 굿굿! 해보시죠. 그렇죠.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이 상태에서 보호자를 보고 있어야 되고 다른 데를 봐요? 안 돼. 못 보게 해요? 오 쿠키! 그 다음에 보호자를 보게 만들어 버리고 오 쿠키! 하고 칭찬을 넣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강제성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강하게 팍 당겨서 얘를 아프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돼! 하고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신호만 주는 거예요. 오 쿠키! 오 쿠키! 그리고 그 결과가 항상 즐거워야 돼요. 앉아, 안 앉으면 반씩 반씩 앉아, 했다가 지지면 안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앉아, 안 앉아, 앉혀버리는. 그럼 제가 어떻게 앉히는지 그리고 방향을 볼 때는 어떻게 줄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스킬들만 알려드리면 돼요.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산책을 나가서 자유를 주지 마시고요. 규칙을 넣어주세요. 여기 냄새 맡는다고 강아지가 사회성이 좋아지고 괜찮아질 거면 벌써 좋아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할수록 나빠지는 게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독이에요. 지금은 물론 코코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코코는 자유를 주시고 그럼 얘가 질투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 규칙이 더 즐거우면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